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우리 친구들 예쁜 마음 모아 하나님께 출발!
오늘 이제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온 마음과 정성 그리고 사랑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귀한 마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온전히 받아주세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어려움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픈 이 땅, 여기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고쳐주세요. 그리고 꼭 우리 친구들, 가족들 모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서영 전도사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냈나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거예요. 자, 전우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누구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나는 곧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란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120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어요. 친구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람들은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메대인이 쓰는 말로, 어떤 사람은 엘라임의 말로,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말했어요. 그때 명절을 맞아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말을 하지? 어? 애굽말도 들리는데?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잘못한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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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성령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친구들,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볼 수 있어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우리가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 시원하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불은 어떤가요? 불은 뜨거워요. 따뜻해요. 불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친구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전 하나, 동전 둘, 지리 동안 모아
다 함께 봉헌기도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두 손 모아 드린 헌금을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지금은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5월 암송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영상 따라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재미있는 2부 활동 시간이에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성령 목걸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마음에 따뜻하게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며 엄마랑 아빠랑 불의 성령을 만들어 보세요. 필요한 준비물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종이가 필요해요. 그리고 목에 걸 수 있는 줄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불 모양을 만들어 가운데 구멍을 뚫고 줄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짜잔! 성령 목걸이가 완성돼요. 전도사님이 한번 목에 걸어 볼게요.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는 행복한 기쁜 주일 보내기를 바래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